지난 28일 오후 2시 육군본부 광장에서는 군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미 군원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세대 헬리콥터의 인수식이 김성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먼스틸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김계원 육군참모총장 및 많은 한미군 고위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이날 인수된 헬리콥터는 5H23G형으로 조종사를 포함한 3명의 탑승원과 70노트의 순항속도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 김계원 육군참모총장과 번스틸 유엔군 사령관이 인수인계서에 서명함으로써 세대 헬리콥터가 완전히 우리 육군에 인도되었으며 김성훈 국방부 장관에 의한 표지교체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한편 해군은 군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지난 27일 오후 3시 인천 부두에서 고속경비정 PGM 한 척과 경비정 PC 한 척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인수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훈 국방부 장관은 어떠한 사태에도 적의 침략을 능히 분수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승공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간첩작전 장비 현대화의 일환으로 수륙양용 장갑차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남전에 왕자로 훈림하고 있는 95대 전투용 장갑차가 지난 4일 우리 육군에 이양되기 위해 인천항에 그 웅자를 보였는데, 한 대 800만원에 상당하는 이 장갑차는 시속 40km의 가벼운 것이 특징이며 기관총이 장비되어 있어 앞으로 기갑여단에 배치됨으로써 M48 탱크와 어깨를 나란히 북한 괴뢰의 남침을 봉쇄하는 데 종횡무진 그 힘을 자랑할 것입니다. 구축함 DB 9192함과 함께 우리나라 해상수호의 주축을 이룰 93함이 미국에서 인수되어 그 명명식이 지난 25일 진해 군항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충무함 서울함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된 이 부산함은 신해 구축함으로서 작년 11월 미국에서 인수되어 취역 훈련을 끝낸 뒤 함장 황희성 대령에 의해서 지난 23일 수만 마일 거센 파도를 헤치며 진해 입항했던 것입니다. 대함, 대지, 대공, 대잠 등 다채로운 공격력을 지닌 이 부산함은 앞으로 괴뢰 간첩선 침투가 예상되는 이때 삼면의 바다를 종횡무진 활약, 조국수호의 초속으로 군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 김포공항에서는 유병봉 해군 제1참모차장과 조종훈 한진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스나 수륙 양용기 인수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런데 조종훈 한진사장으로부터 인수한 세스나 수륙양용기는 일명 스카이웨건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이날 유병봉 해군참모차장은 북괴의 만행이 날로 격화되어가고 있는 이때 한진그룹으로부터 인수한 이 세스나 비행기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은 물론 우리 900마일 조국의 영해를 철통같이 지키게 될 것입니다.